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세 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예,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요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릿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곱게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이렇게 해서 디지털 노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펄을 찍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윤기도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큰 노트아웃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길게 뜨세요.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길게 뜨셔서 위에서 아래로 13mm입니다. 한번 가져주신 다음에 45도, 글러브가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하신 다음에 이렇게도 뿌리가 살지만 피카의 장점이 더블입니다. 16mm로 한번 다려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살짝 그 다음에 옆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